allow라고 하는 동사는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죠. 그리고 수동태의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는 그렇죠. 부사가 와요. 이 문장 살펴볼게요. 2015년에 주어진 문장에서 살펴봤더니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서요. The predictable patterns allow beginning second language readers to become involved immediately 혹은 immediate in a literacy event in their second language.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제일 먼저 문제풀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B 하면서 immediate라고 하는 형용사냐, immediately라고 하는 부사냐, 둘 중에 고르라 했는데 이 단어는 만약에 immediate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봐요. immediate는 뭐예요? 그렇죠. 즉각적인, 직접적인. 그런데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인 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ly. 우리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ly로 끝나는 단어는 부사예요.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했지 100%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friendly. 이 friendly는 ly로 끝났지만 친근한, 친구 같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ly로 끝나면 대부분 부사야 하지만 100% 부사는 아니야. 형용사도 있어. 요 정도로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앞에 봤더니 become involved라고 하는 요만큼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become involved는 be plus pp, be involved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동태의 동사 모양으로 BPP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냥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하는 형태로 BPP 다음에 형용사야 들어가야 돼, 부사 들어가야 돼, 뭐 형용사야, 부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쉽게 그냥 부사야 이렇게 골라지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은 자, 틀려라! 이렇게 출제를 할 때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요. Second language readers to become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immediate냐 immediately냐 하고 자리를 옮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become 다음에 형용사 써야지 하면서 become immediate 이렇게 고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become involved라고 하는 BPP 형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사실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랑 관련되는 것은 부사야 하면서 to become immediately involved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BPP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그런데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낸다? be, 부사, 과거분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allow라고 하는 동사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predictable patterns allow. allow 뜻이 뭐죠? 맞아요. 허락하다. 우리 엄마는 허락해줬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허락해줬어. 그런데 뭘 허락해줬냐면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 게임하는 걸 허락해줬어. 그러면은 엄마는 허락을 했고 엄마가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허락하다 누구를? 엄마가 나를. 그래서 나는 뭐 한다? 플레이 컴퓨터 게임 한다. 플레이 게임 한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플레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만 주어 동사의 관계로 주어 동사로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llow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그렇죠. to 부정사로 써야 되는 요거까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 문장에서 적용된 걸 찾아봤더니 allow beginning second language readers beginning은 여기서는 시작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시작하는 second language는 외국어 readers 독자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는 거 뭐하도록 to become 보이죠? allow
Beginning second language readers, 목적어, to 부정사로 to become. 이제 찾아지셨죠? 자, 머릿속으로 allow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렇게 머리에 기억을 하고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는 부사가 나와야 돼.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은 allow 말고 어떤 것들이 이런 표현이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allow 플러스 명사 플러스 뭘 쓸까 동사가 나온다면 to 부정사 써야지 allow Peter to copy the book. 피터한테 허락은 해줘요. 피터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허락해주는 거냐면 to copy the book, 그 책을 복사하도록 허락해준다. 이렇게 allow처럼 뒤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부정사로 쓰는 동사가 또 뭐가 있냐면요. cause. cause는 야기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cause Peter to copy the book. 그 다음에 force, 강요하다. force Peter to copy the book. 그 다음에 want, 원하다. want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 다음에 need, need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 다음에 teach, 가르치다. My mom taught me to play the piano. 엄마는 내가 피아노 치는 것을 가르쳐줬어. advise, 충고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My mom advised me to go home early. 엄마가 집에 일찍 가라고 충고했어. would like는요, would like, 조동사 플러스 like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얘는 want를 두 단어로 늘려서 쓴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would like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 다음에 order, 명령하다 라는 동사인데 my mom ordered me to go home early. order me to go home. order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encourage는 뭐 독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극을 주는데 뭐 너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독려하다인데 encourage도 encourage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형태로 쓰고요.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예요. 뭐 컴퓨터는 내가 멀리 있는 친구랑 이메일 하는 것을 연락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 그러면 computer enables me to be connected. to email 이런 식으로 enable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써요. 우리는 이 앞전 문장에서 지각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 하는 걸 공부를 하고 나서 뭘 하나를 더 했냐면 지각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올 수도 있어. 어떤 거 할 때 됐죠? 그렇죠. 지각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다음에 그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수동관계일 때 그럴 때 과거분사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allow the book copied, allow the book copied 하는 것처럼요. allow를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누구를 허락했냐면 the book, 그 책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copy라고 하는 동사를 주어주는 걸 봤더니 copy는 복사하다 라고 하는 무엇을 복사하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 책은 카피를 해요? 카피 돼요? 맞아요. 수동관계예요. 책은 카피하는 게 아니라 카피 되는 수동관계니까 카피라고 하는 뭐 to copy 이렇게 to 부정사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썼어요? copied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자, 지각동사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cause, force, want, allow, need, teach, advise, would like, order, encourage, enable 이란 동사를 CF, 머리 글자만 따서 CF, want, O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CF, want, O 동사 이런 CF, want, O 동사 이런 동사들도 뒤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를 쓸 수 있더라. 어떤 관계이면? 수동관계이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BPP 형태인 수동태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과거분사 써야 돼? 혹은 뭐 현재분사 써야 돼? 아니면 뭐 투부정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가? 동사 원형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의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니? 능동이니? 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 문장에서 allow라고 하는 동사 뒤에는 allow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형태로 들어가야 돼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모양인 BPP 혹은 become inverbed, BPP, become PP 다음에는 부사가 나와야 돼 하는 이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치는 단수명사랑 사용을 하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나뉘죠. 일반 동사는 부사 짝꿍, 비동사는 형용사 짝꿍이에요. 2014년 문제에 어법 다음 중에 어법상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Each officer must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주어에 each officer.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 쓰는 거 아시죠? each는 각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each 다음에 뭘 쓰라고요? 단수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each officer, 각각의 뭐 officer, 직원은 must perform, 수행해야 한다. their duties, 그들의 의무를. 자, 그럼 perform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일반 동사는 형용사 짝꿍이에요? 부사 짝꿍이에요? 그렇죠. 일반 동사는 형용사 짝꿍이 아니고 누구 짝꿍? 부사 짝꿍이에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their duties, 그들의 목표를 efficient. efficient는 효율적인 이런 형용사네요. 그러면 그렇죠. efficient에다가 뭘 붙여서 efficiently, ly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줘야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Each officer must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이렇게 부사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일반 동사는 무조건 뒤에 부사를 써야 돼요. 일반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부사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5형식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I found the movie 그 다음에 interestingly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긴 interesting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movie는 interesting 한가요? 맞아요. 목적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를 골라야 되는 상황일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equal 관계를 이루더라 그러면은 형용사가 맞는 거고요. 그럼 얘도 볼까요? duty가 efficient 한가요? 이건 아니죠. 이럴 때는 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사 다음에 명사, 일반 동사가 들어갔어요. 동사가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냐 아니면 부사냐를 골라야 되는 과정에서 명사가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 명사 명사가 이퀄 관계가 되는 거고 부사가 될 때는 이퀄 관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랑 부사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봅시다. 많은 경우에 형용사랑 부사가 둘 중에 이제 오답을 만들 때도 부사 들어가는 자리에 형용사를 써놓는 거고 뭐 형용사가 들어갈 자는 부사를 써서 오답을 만들어 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형용사랑 부사는 둘 다 다른 단어를 다른 품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묶여있는 품사들이에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동사를 분류를 하는데 동사는 비동사하고 그렇죠. 일반 동사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형용사는 누구랑 짝꿍이에요? 비동사랑 짝꿍이고 부사는 일반 동사랑 짝꿍이에요. 그 다음 모든 일반 동사가 부사랑 짝꿍이냐? 아니요.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look. 얼굴에서 찾으면 돼요. 눈, look. sound. 귀, 뭐뭐하게 들리다. 그 다음에 코, smell. 다음에 혀로 맛을 보죠. taste. 다음에 feel, 피부로 느껴요. 이런 동사 뒤에는 뭘 써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이형식 동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사는 누구랑 짝꿍? 일반 동사랑 짝꿍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요거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적어 명사와 형용사가 될 때는 equal 관계가 되는 거고 equal 관계가 안 될 때는
부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문장에서 perform처럼 일반 동사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누구랑 짝꿍을 지어라? 형용사가 아니라 efficiently 하는 부사랑 짝을 지어라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